태권 V를 기억하시나요? 요즘 어린 친구들은 모를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 나라나라 태권 V를 흥얼거리고 다녔습니다. 제가 방송이 끝나면요. 너튜브 채널 태권 V도 진행을 하는데 이 채널명도 태권 V에서 따왔습니다. 이 TV에서 보던 로봇은 마징가 Z처럼 사람이 탑승하던가 아니면 왜 원격으로 조정해왔지만 현재 산업 현장이나 뭐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로봇들은 사실상 이제 AI를 탑재해서 주어진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AI와 로봇 간의 결합이 활발해지면요. AI가 발전하는 만큼 로봇의 활용성도 커지게 되죠. 마블 영화를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이걸 보면 아이언맨 슈트가 탑재한 AI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기능 편차가 아주 크게 벌어집니다.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로봇 기업들은 AI 발전 속도에 발맞춘 기능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로봇 기업들은요. 당장의 그 실적보다는 향후 성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주가 변동성이 큽니다. 증시에 상장된 대표적인 로봇 기업이라면 뭐 레인 로보틱스 아니면 현대차의 자회사 보스턴 다이너믹스 등이 있는데요. 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 그리고 자금력을 갖춘 기업이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를 이겨내고 승자의 자리에 앉게 될 기업은 누구일지 궁금해집니다. 자, 승리의 V를 그릴 로봇 기업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